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4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uman compulsion. 자, 인간의 충동. 자, the world는 향안이죠. The community and communal life까지. 자, 공동체와 공동의 삶. 삶. 공동의 삶을 향한 인간의 충동이 주어져. 단수예요. 자, is revealed, 드러나진다. 수동으로 썼죠. 수동으로 밝혀진다. 자, in institution. 기관. 자, 기관, 김환은 누구예요? 기관 속에서. 자, whose form. 자, whose는 이 기관의 형태는 우리가 do not need to. do not need죠? don't need죠? 자, need to 동사 원형, understand. 자, 하면은 이해하는데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기관으로부터 밝혀진다. 자, 이 기관에 대한 예시가 포인트 점프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기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religion, 종교. 자, 종교이고. 자, where. 자, 이 종교 속에서 장소의 부사 주의하시고. 자, 컴마 있으니까 계속적 요법으로 관계 부사의 and 대열로 바꿨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 종교 속에서 그룹은 자, worship. 자, worship은 뭐 숭배.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숭배한다라고 쓴 게 아니네요. 자, 뭐, 그룹 워십이 이렇게 같이 갔네요. 자, 그룹의 숭배는 크리에이트 단수로 잡았습니다. 자, 만드는데, 자, 본드는 명사 형태예요. 어가 붙어서. 자, 본드는 유대감을 만들어줘. 자, between, 자, members, 멤버들 사이에 of congregation. congregation은 집회. 뭐, 집회 아니고 집회라니까, 회. 집회에서. 자, just as 여기 해석 잘하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문장인데, 기네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할게요. 자, 되게 기네 이거. 자, just as부터. 자, just as 시작할 때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단지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하기보다 뭐뭐와 똑같이라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와요. 그러고 쭉 가다가 콤마까지 똑같이로 가시면 돼요. 자, conditions. 자면 상태죠. 상태. 상. 자,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상태들이 are determined, 또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determined는 결정 되어지는 거 똑같이. In the first place. 자, in the first place는 삽입절이요. 뭐 먼저, 우선으로. 자, five factor of the universe. 그러면은 요인들이죠. The universe 하면은 뭐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사실에 의하여 먼저 우리의 삶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과 똑같이. 자, further condition은 5 비교급이죠. 더 이상. 더 이상이라고 해도 되고 더 많은으로 하는 게 저는 해석이 더 많겠네요. 자, 더 많은 앞으로 일어날 자, condition 상태들은 자, 일어나는데 자, through 뭘 통해서? 자, social 1번 사회적, 그 다음 communal 또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of human beings 인간의. 자, 그리고 laws and regulation. 자, 법들과 규칙. 자, 규칙들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자, spring from it. 자, spring from it은 앞에 나오는 regulation과 laws 수식해주고 있는 분사구조의 ing의 자, 능동의 뜻의 분사예요. 앞에 나오는 법이라든가 regulation의 성질을 나타낼 때 능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성질의 능동 분사. 자, 이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communal life라고 봐요. social and communal life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인간도 어떻다 해서 묶어서 보시면은 전 세계 우주에서 우리의 컨디션이 결정되듯이 똑같이 모아 사회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인간과 이 법과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컨디션 상태가 또한 결정되어진다. 그만큼 사회적인 요인이 해서 강하다. 자, 사회적 요인이 어떤 영향이다? 큰 영향력을 가진다. 전 세계 진리처럼. 이렇게 끊었고요. 자, the needs가 주어져. 자, 필요인데 of community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필요는 자, 갈번이 동사예요. 지배. 자, 지배. 지배하는데 모든 인간의 relationship. 자, 하면은 관계죠. 자, communal life. 자, communal life는 공동체의 삶은 자, predates에서 pre가 before의 뜻이죠. 그래서 before 이전에 자 데이트 날짜죠. 그러면은 선행된다.
자면 공동의 삶을 선행되는데 the individual life 개인의 삶보다 humanity 인간의 이제 그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공동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인보다 그래서 어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자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자 그러면은 인간의 자 civilization 시민화 아 뭐 시민화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문명이라고 할게요.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자 여기도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자, No way of life has emerged of which the foundation is not laid communally 까지 끊어서 보시겠습니다 다 부정부정이니까 일단 해석은요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이죠 자 어떠한 인간의 삶도 자 has emerged 나타날 수가 없었어 나타나다 자, 그래서 of which는 사실상 전치사 위치에서 후주를 잡아주는 게 해석이 편해요. 자, 이 삶의 foundation, 기반. 자, 기반이 자, were not laid communally, 공동체적으로 놓이지 않았던 문명 중에 드러난 애들은 없다란 말은 뭐야? 해석하면 강조로 꼭 뭐가 필요했다? communally, 공동체가 있어야 했다. 그래야지만 나타났다라는 뜻이 되죠. 자, human beings, 인간의 존재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developed, 개발 됐는데, 자, not a, 자, singly, singly죠. 혼자 된 게 아니라, but in 어디에서?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졌어. 계속 공동체만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very easily, 매우 쉽게 부사가 explained 수식하고, 비동사 pp에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매우 쉽게 설명되어 줄 수가 있다. 자, the whole animal kingdom 하면 동물 왕국. 자, 전체 동물 왕국이 주어고요. 자, demonstrate 증명. 자, 증명해 주는데 the fundamental law 기초적인 법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자, that 이 규칙은 the species 주어고요. 자, 종들인데 whose members are individually incapable of facing the battle for self-preservation까지 썼네요. 개인이 동사고 이거 이렇게 묶으면은 여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세모칸으로 묶겠습니다. 이야 종속절에 세모칸으로 묶고 다시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자, 다시 전체 인간의 동물의 왕국들이 증명해 주는데 기초적인 법을 이 법은 자, 종들인데 자, 이 종의 멤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자, 뭘 할 수 없냐면은 전쟁을 직면하는 자, 전쟁을 직면이죠. 측면이 아니고 지금 for self preservation 스스로 보존. 자, 다시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전쟁을 직면해서 스스로 보존할 수 없었던 자, 종들은 얻게 됐는데 자, additional은 부가적인 힘 부가적인 힘을 얻게 됐는데 또 자, herd 이게 중요한 거였어 빈칸 넣기 낼 수 있는 게 자, herd란 말은 우리가 동물의 그룹을 herd라고 하죠 그래서 그룹의 life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뭐다? herd가 말하는 게 공동체를 말해주고 공동체는 아까 communal이나 community의 뜻을 받아주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자 그러면 집합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뜻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부터 굉장히 길게 들어 짜증나게 맞죠. 그래서 답은 인류는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공동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와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발전.